이거는 좀 논란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부상을 입었을 때 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부상을 많이 입어보면서 그냥 운동을 파워리프팅을 처음 시작하는 헬린이 네. 동생이나 아니면 10년 전에 한 나한테 조언을 해주자면 파워리프팅에 있어서 조언을 해주자면 어떤 조언들이 있을까요? 진부한 얘기겠지만 진부한 얘기 해주세요. 진부한 얘기. 진부한 얘기. 일단은 조급하지 말라는 얘기. 조급하지 말라는 얘기. 이 당장 세지고 싶어가지고 자세 같은 거 크게 신경 안 쓰고 일단은 프로그램 맞추는데 급급하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오고 뭐 하고 이러면서 그냥 계속 하는데 자세들을 보면은 너무 지적할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물론 이제 저희도 이제 물론 어느 정도 이제 고급자의 레벨에 도달을 했지만은 파워리프팅에 있어서 자세를 항상 연구하잖아요. 네, 끊임없이. 맞아요. 자세가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고급자들 눈에는 전혀 아니거든요. 저희도 물론 이제 세계적인 선수들이 보면은 아직 지적할 점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본인의 자세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좀 조급하지 않고 좀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자세를 처음에 이제 다듬으면은 좀 잠깐 힘이 약해질 수 있는데 그게 포텐셜을 뚫어주거든요. 본인이 자세 생각을 안 하고 훈련을 했을 때 이제 한 달까지는 요 정도 좀더 먼저 치고 나갈 수 있어도 한달 지나서 두 달, 세 달, 네달 이렇게 가보면은 여기서 평생 정치예요, 이 사람은. 제가 항상 전부터 품었던 의문이 특히 스쿼트나 데드리프트를 하면서 이게 세계적인 선수든 고급자든 엘리트든 저렇게 무게를 많이 드는데 어떻게 허리가 안 아프지? 어떻게 어디가 안 아프지? 분명히 다 부상을 이제 참고 하는 걸 거다. 그리고 안 아프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제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자존심 때문에 거짓말을 했을 굴하다. 그냥 굴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옛날에 이제 스쿼트를 할때 과신전 스쿼트를 하고 하이바 스쿼트를 과신전 스�쿼트하고 컨밴드 드리프트로 허리 말면서 했던 입장으로서 허리가 굉장히 안 좋아졌었어요. 그래서 군대 갔을 때도 허리가 아파가지고 훈련도 제대로 못 받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 제대로 하고 다시 제대로 파워리프팅을 이제 시작을 해보니까 또 주변에 이제 세계적인 리프터도 있었고 조언을 받고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 어디도 관절이 안 아파요. 이제 3대 700을 앞두고 있는데 뭐 니랩도 아니고 뭐 완전 풀 장비도 아닌데 이제 700을 앞두고 있는 입장으로서 충분히 부상 없이도 운동을 할수 있다고 이제 깨닫게 됐죠. 처음 첫 조언은 이제 조급하지 말고 자세부터 가다듬고 천천히 가라. 네. 그리고 진짜 이거는 다시 강조를 하는데 부상을 이제 유발하는 자세는 아무리 좋은 자세라고 남들이 주장을 하고 아무리 맞는 자세든 프로들이 하는 자세든 뭐든 그냥 부상을 유발한다면 본인한테 안 맞는 자세라면 그쵸. 그건 잘못된 자세예요. 네, 이 사람한테 맞을 수가 있는데 나한테는 안 맞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하이바가 되는데 나는 하이바를 했을 때 맞아요. 안뭔 돼. 짓을 해도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최근에 로우바를 하다가 다시 하이바로 가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로우바를 하는데 이제 자세가 정말 완벽하게 나올 때는 이제 무리가 안 가는데 이제 어떤 특정한 자세를 했을 때는 이제 그냥 일반적인 신경 크게 안 쓰고 이제 자세를 수행을 했을 때 뭔가 이대로 하면은 뭔가 좀 위험할 것 같은 느낌이 살짝 오거든요. 아직 아프지는 않지만 제가 또 하나 두 번째 또 조언 하나 넘어갑시다. 이 정말 귀찮죠? 스트레칭 정말 귀찮아요. 제가 옛날에 뭐 매도거스 운동하는 거 많이 봤거든요. 매도거스 너무 잘하잖아요, 운동. 근데 보면서 그 사람이 이제 폼롤러의 중요성을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제가 아니 운동 빨리 하고 빨리 가고 싶은데 뭐 운동 정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러면 운동 빨리 하고 싶은데 뭔 폼롤러를 그렇게 10분, 20분, 30분 하고 앉아있냐 어떻게 그러냐 매번 그러는 게 제가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운동 계속 할 텐데 매번 갈 때마다 그렇게 되는 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안 해도 돼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무조건 어느 순간부터는 필수가 됩니다. 그안 하면은 아무리 좋은 자세로 해도 부상을 입어요. 네, 저도 이제 폼롤러를 안 하고 스쿼트를 하면은 그날 바로 고관절이 찝혀요. 그래서 폼롤러 무조건 하고 아무리 바빠도 기본적인 그 유연성 이제 모빌리티 훈련을 하고 해요. 또 이제 본인이 계속 훈련을 하다 보면은 분명히
뭐 저라 제가 지금 부상이 없다고 부상이 한 번도 없었던 건 아니에요. 저 그쵸. 부상 많았죠, 저도. 뭐 블리스님도 많았을 거고. 근데 그때마다 항상 이제 얻었던 게 뭐냐면은 이제 부상을 어떻게 하면은 극복을 할까를 고민하면서 유연성 모빌리티 이런 거를 적용해서 그 부상을 극복해냈을 때 내가 앞으로 훈련을 하기 전에 어떤 모빌리티를 해야 될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게 돼요. 맞아요.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경력이 쌓이면서 하나하나 종합하다 보면은 정말 퍼즐 조각처럼 처음에는 막막했던 게 나중에 되면 아, 이 정도만 하면은 얘가 부상을 안 입고 훈련할 수 있겠구나를 알게 돼서 좀 더 컴팩트하게 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부상을 많이 입어보면서 그냥 운동하세요라는 얘기는 안 할게요. 근데 그냥 미리 모빌리티를 어느 정도 해주면서 어느 게 나한테 맞고 어느 게 안 맞고 이런 걸 연구하시고 부상을 입을 때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안 아플까 이런 걸 잘 연구해보세요. 이거는 좀 논란이 될 수도 있는데 논란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부상을 입었을 때 큰 부상만 아니면은 오히려 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요 예를 들어서 스쿼트를 하는데 고관절이 찝혔어요. 근데 그게 고관절이 찝힌 게 잘못된 자세에서 오는 걸 거고 유연성을 안 해서 모빌리티를 제대로 안 해줘서 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운동을 아예 쉬어서 고관절이 다 낮고 또 스쿼트를 하면은요 또 재발해요. 또 다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중량을 똑같이 하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100kg로 10개 10세트 훈련하는 사람이었다면은 뭐 한 50kg로 훈련을 해도 좋고 바벨로도 훈련해도 좋으니까 헬스장 가셔가지고 하되 아 어떻게 하면은 내가 여기가 안 아플 수 있을까를 연구해 보셔야 돼요. 만약에 이미 여기가 아픈 사람인데 자세를 연구하다가 안 아프네? 원래 아파야 되는 게 정상인데 안 아프네? 그럼 바로 발견할 수 있거든요. 아프면은 이거다 알 수 있거든요. 바로 그쵸. 그거를 계속 하다 보면은 정말 가볍게 계속 하다 보면은 그 와중에 나아요. 여기가 나아요. 그쵸. 정말 큰 부상이 아니라면요. 돌아왔을 때 복귀했을 때 더 강해질 수 있죠. 부상 없이 계속 맞아. 나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부상 입으면 아예 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맞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큰 부상이 아니고 그렇다면은 그냥 웬만하면은 가서 이제 연구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가벼운 무게로요. 자세가 정말 이제 좋으면은 테크닉적으로 정말 완벽하고 이러면은 중량을 더 많이 들고 그런 건 있겠지만은 또 이게 세계적인 선수들을 보면은 자세가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도 정말 중량 많이 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IPF에서 맞죠. 뛰는 분들도. 근데 보면은 아 자세가 안 좋은데 어떻게 저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데 제 주변인 분들이랑 이제 항상 얘기를 하는 게 부상만 안 있는 자세라면은 그 자세가 그 정말 효율적이든 아니든 부상만 안 입으면 그냥 꾸준히 했을 때 무조건 강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IPF 선수들, 세계적인 선수들 자세가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도 셀 수 있는 거는 본인한테 그래도 어느 정도 맞는 자세를 가지고 계속 꾸준히 훈련했기 때문에 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센 거에는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타고나기 센 분들도 있지만은 또 어느 정도 평균적인 범위 내에서는 센 데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아 나는 왜 이렇게 성장을 안 할까 왜 이렇게 느릴까 생각이 되면은 한번 정말 고민을 많이 해보시고 정말 근본적인 원인이 다 있어요. 잠을 안 잔다거나 맞아. 식사가 불균형하다거나 아니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거나 스트레스가 은근히 커요. 파워리프팅에 스트레스가 굉장히 커요. 그렇죠.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 날은 아무리 잠 잘 많이 자고 이제 그래도 이제 헬스장 가면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외부적인 요인들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면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잘. 그리고 그거를 오히려 이제 가지고 원동력 삼아서 자신감을 가지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좌절해 있기보다는 그러고 보니까 나 잠 얼마 안 잤잖아. 나 밥을 많이 안 먹었잖아 여태까지. 그럼 이것만 고치면 세지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 뭐 사실 저 진짜 제 주변인들 분들에서 좀 주변인들 분들은 저 이제 부정맨으로 불리거든요. 아 난 못할 거야. 솔직히 말하면 속으로는 아 그래도 프로그램 잘 따라왔고 그래도 어제 잠 뭐 많이 못 자긴 했어도 뭐 많이 신경 썼으니까 오늘 잘할 수 있겠지라는 마음이 조금은 있어요. 그 때문에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약간 저는 생각만 하고 있었지 입 밖으로 네. 내뱉지 않았던 말들을 다 해주셔서 그런가요?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걸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이 엄청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ree, two, three.